부은 얼굴을 솔직히 살이지만 이런 잡티들은 꺼져주시고 어머 머리가 아주 지랄났네. 아 근데 여러분 미안해요. 내가 뭐하는 새끼야? 이 새끼 쓰란 말이야? 화사해졌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웅행웅행 진웅행입니다. 핸드폰 My cell phone. 나 핸드폰 어딨지? 아 여러분 찾았어요. My cell phone. 왜 이래? 머리는 컬크림만 발라놓고 완전 개떡같은 느낌이고요. 오늘은 6월 5일 9시 42분이고요. 이 시간에 일어난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중요한 날이어가지고 스킨케어부터 여러분들이랑 같이 get ready with me 하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솔직히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서 저도 화장을 여유롭게 하고 싶지만 미래에 내가 편집할 걸 생각하면은 힘들 것 같고 일단 커피 한 모금 빨고 시작할게요. 원래 제가 목이랑 얼굴이랑 톤이 많이 차이 나는데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제가 여기 라인이 더 탔어. 몸은 저 진짜 한 17호, 21호예요. 필름밀리 2분의 1 화장솜을 사용해가지고 그린그린 티트리 시카소딩 토너 닥터 해줄게요. 너무 날이 너무 더워졌죠. 근데 이게 진짜 닥터할 때도 시원해가지고 지금 2통째 사용하고 있는 토너예요. 올리브영 자사 브랜드잖아요? 요 브링그린이. 그래서 거의 올리브영 가면 상시 세일을 해요. 너무 좋고 왕따씨만한 얼굴에 대용량 개이득. 머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따가 다시 할 거니까. 아 근데 이쪽이랑 앞머리가 짝짝이어가지고 길이가. 남은 양은 두들두들스. 선풍기를 켜놓고 있는데 선풍 소음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벨라주 리얼 히알루로니 블루 앰플. 요것도 세 통째. 어머 난리가 났어. 아침부터 인스타그램 왜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활발한 거야. 요거는 밀지 않고 그냥 두들두들. 근데 아침에 오늘 아침에 시간도 많고 제가 촬영하려고 일찍 일어났거든요. 일찍 일어난 새가 피곤하다는데 일찍 일어난 새가 피곤합니다. 다행히 오늘 막 그렇게 덥지 않아서 조명 3개 앞에서 선풍기를 켜긴 했지만 땀이 나진 않는다. 다행이다. 크림은 요거 스킨푸드 캐로틴 릴리프 크림. 그냥 스킨푸드 당근 크림이에요. 그 광희님 내고왕 할 때 7,000원으로 구매한 건데 요 크림이 의외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사용하면 좋더라고요. 잘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촉촉해요. 얇은 수분크림? 보습은 보습대로 해주는데 굉장히 얇게 샥 올라가가지고 촉촉한데 피부에는 얇게 올라가요. 나 지금 머리 그 마술이 삼촌 아니야? 이거? 스킨케어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다 썼고요. 잠깐만 인스타그램 확인 좀 할게. 궁금하니까. 선크림은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프레쉬. 워터 스플래시 그 핑크 색깔 너무 잘 썼는데 여름에는 이제 요거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 핑크 색깔은 너무 무거워. 오늘 이렇게 그린그린한 굉장히 산뜻하고 얇게 올라가는 선크림이에요. 완전의 워터 젤 같아요 얘는. 진짜 가벼운데 촉촉해. 나는 얘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에스쁘아 선생님들은 다른 제품들도 다 잘 만드시지만 선크림들 너무 잘 만드셔서 너무 좋아요. 단종시키면 혼내줄 거야. 이 부은 얼굴을 솔직히 살이지만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면서 겁나게 두드려줍니다. 결혼식장을 가요. 결혼식장은 언제나 떨리는 것 같아. 뭐 내가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결혼을 하든 그 공간은 굉장히 뭔가 되게 떨리고 그런 곳인 것 같아. 선크림까지 반당반당하게 발라줬어요. 오늘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바깥에 있을 것 같아서 파운데이션, 요즘에 제가 맨날 쓰고 정말 마스크 안에서도 잘 살아남는 파데 꿀조합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겸 오늘 발라주도록 할게요. 둘 다 제가 리뷰했던 제품 인데 첫 번째 뭐든 클리오 킬커버 뉴 매트 파운데이션 요거랑 헤라에서 단순 제공받았던 헤라 옴므 CC크림 요거는 좀 어둡고 이게 좀 밝아서 두 개를 한번 믹스해볼까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클리오 파데는 샌드 컬러고요. 요 헤라 옴므 CC크림은 다크 베이지 컬러예요. 클리오 선생님들 이게 샌드가 안 나온다면서요? 왜 안 나오시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데 제발 놔두세요. 위에 카드 걸어둘 테니까 대충 보고 오라는 뜻. 퍼프는 제 영원한 사랑 에스쁘아 에어퍼프로 발라줄게요. 비율은 얘가 조금 덜 들어가요. 근데 거의 1:1 정도 저는 해주는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CC크림이 굉장히 촉촉해가지고 클리어 세미매트함을 좀 죽여줘서 피부에도 굉장히 건강하게 올라가요. 이렇게. 이 조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나는 광은 어차피 파우더로 죽여줄 거기 때문에 약간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랑 CC크림이랑 섞어주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커버력은 살짝 떨어져요, 여러분. 그거는 또 컨실러로 처리해주면 괜찮으니까 저는 요즘 밑바탕은 이렇게 깔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력도 오래 가더라고요. 오늘 스킨케어 잘해가지고 잘 먹은 것 봐요, 여러분들. 한 겹 올린 거거든요? 이런 잡티들은 꺼져주시고 피부 표현만 보세요. 너무 굉장히 내 피부인 듯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아! 요거 안 발랐다. 요거 입술 건조하니까 네이커 페이스 C컵 딥 볼륨 립톡스. 요게 립 플럼핑 효과인데 입술 건조하기 때문에 뭔가 깔아주고 갈게요. 줌 아웃. 이 조합 너무 찬성이야. 그래서 저는 요즘 어제도 이거 바르고 나갔는데 전 요즘 베이스 메이크업 이렇게 해요. 약간 신경 쓰이는 잡티들은 비레디 컨실러 02 라이언 컬러로 잡티만 딱 가려줘요. 요게 좀 주쟁이 부분이 커가지고 양 조절 잘 해주셔야 돼요, 비레디 컨실러. 비레디 컨실러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어두운 컬러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조금씩 가려줄게요. 아까 사용한 퍼프로 척척척척. 비레디는 제품력도 굉장히 좋은데 컬러가 어두운 컬러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 표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메이크업이 조금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에스쁘아 오일컵 픽서 사용해줄게요. 파우더 전에 한번 뿌려줄게요. 어머어머 머리가 아주 지랄났네. 파우더 키르시 블렌딩 디어마이 블러 파우더. 어머머머머. 핸드폰이 난리나 촬영하면서 재난문자. 저는 파우더를 듬뿍 묻혀줘요. 불필요한 광들은 딱 다 잡아줄게. 눈가, 눈썹, 쉐딩 들어갈 부분. 근데 오늘 피부 표현 진짜 장난 없네. 한 번 더 잡아줄게요. 마스크를 쓰는 부분도 광이 조금 꿀보기 싫어가지고. 페리페라 잉크브이 쉐딩 01 아몬드 브라운. 아 근데 여러분 미안해요. 내가 누구 결혼식을 가는지 얘기를 안 했고요. 그냥 결혼식 간다고 말하고. 일단은 우리 형이 결혼을 했잖아요. 내 조카 요한이가 있잖아요. 우리 형수의 여동생 사돈 누나? 사돈 처녀? 사돈 누나님의 결혼식. 그러니까 형수의 여동생님의 결혼식입니다. 오늘은 되게 과하게 하지 않을까. 어른들도 있는 자리고 사돈분들도 만나뵙는 자리니까 꾸안꾸 스타일로. 지금 영상 촬영한 지 24분인데 이제서야 본론을 얘기하는다. 뭐하는 새끼야? 꾸안꾸 스타일로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얼굴 쉐딩은 요 3색 다 섞어서 그냥 해줄게요. 오늘은 안양을 갑니다. 태어나서 안양을 가본 적이 없는데 결혼식장 때문에 안양을 가보네요. 최대한 건강한 피부 표현. 너무 진하지 않게만 해줄게요. 콧대 쉐딩은 첫 번째, 두 번째 컬러만 섞어서. 화장을 하다 보니까 덥네, 이게 사람이란 게. 오랜만에 결혼식 가니까 조금 떨려요. 내가 제일 중요한 쉐딩, 입술 밑에. 눈썹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닳지도 않는, 매일 써도 닳지 않는 비레디 아이브로우. 눈썹 그릴 때 아무 말도 못해요. 어우 숨 막혀. 한쪽 완성. 몰라 눈썹이 짝짝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그려줬어요. 그리고 눈썹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번에 삐아 선생님들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인데 삐아 라스트 아이브로우 쉐이퍼가 새롭게 나왔어요. 이렇게 예쁜 화이트한 이런 아이브로우 쉐이퍼가 나왔는데 오늘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띵 나와있어요. 클리어 블랙이라는 컬러인데 굉장히 투명한데 블랙으로 돼있어요. 이쪽이 지금 결을 세워준 거고 이쪽은 아무것도 안 한 거거든요. 이렇게 슉. 오오 향은 딱 그 마스카라 특유의 향이 나요. 와 이쪽 눈썹은 제가 고집이 심해가지고 브로우 쉐이퍼를 해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고정된 거 보이세요? 확실히 이쪽 눈썹은 고집이 세. 이 새끼! 쓰란 말이야! 이거 잘 사용하겠습니다.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공구 보타닉 모브. 브라운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아래 있는 컬러들 위주로 사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컬러랑 밑에 거 섞어서 발라줄게요. 꾸안꾸라는 걸 잊지 마, 옹앵아.
근데 이미 눈썹부터 꾸안꾸가 아니야. 꾸꾸야. I'm on the next level. 나는 결혼식장 가면은 그 신랑 신부의 그 떨림 행진도 좋지만 나는 솔직히 뷔페가 가장 그 설레. 결혼식 가는 것도 너무 떨리고 설레지만 애쉬애쉬한 브라운 컬러로 눈꺼풀 부분에 음영을 줄게. 언더까지. 여기 핑크핑크한 컬러를 해가지고 눈 중앙에만 조금 혈색을 줄게.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정말 은은하게 끝낼 건데 블러셔 조금만 해줄게. 크리니크 누드팝. 브러쉬를 또 안 갖고 왔니? 그냥 쉐딩한 브러쉬로 해줄게. 귀찮으니까. 몰라, 됐겠지 뭐. 애교살. 단종된 아리따운 매트 포뮬라 예전 거로. 애교살. 꾸안꾸라면서 굉장히 꾸꾸로 가는 것 같은 나의 기분 뭘까? 나는 펜슬로 이렇게 쓱 그어줘. 그리고 이러면 애교살 완성. 그럼 이제 립만 바르면 끝나. 입은 오늘의 옷과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입술은 솜으로 닦아줄게. 메이크업 퍼프로 한번 튀겨주고 웨이크메이크 루즈건 제로 08번 베이지 프리즈랑 라카 스무스 매트 립 틴트 리브 컬러를 발라줄 거야. 그래서 약간 핑키핑키하게 발라줄 건데 립은 확대해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단종인지 잘 안 나와. 그래서 아껴 써야 돼. 긋지 말고 톡톡톡톡 얹어줄게. 얘는 베이스 립이라서 조금 오버립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 이 밑에를 이렇게 밑에 입술만 연장해줘. 손가락으로 블렌딩 블렌딩. 얘로 굉장히 누디하게 깔아줬잖아. 이거는 정말 너무 예쁜 컬러라 모든 이에게 다 추천하고 싶은데 안 나오더라고. 요렇게만 해줘도 굉장히 차분한데 요거 라카 리브 컬러를 통해서 화사한 핑크 컬러를 얹을 수 있어. 입술 중앙에만 발라줄게. 화사해졌네. 살살. 이게 발색력이 좋아가지고 솔직히 너무 예쁘지? 솔직히 너무 예쁘지 얘들아? 솔직히 너무 예쁘죠? 조금만 더 바를래. 너무 예쁘다. 블랙맘마? 이거 조합을 보여줄게. 진짜 예뻐. 이렇게 바르면 너무 예쁘지 않니? 꽃잎이 내 입술에 마치 물든 듯이. 짠! 그러면 나는 머리랑 옷을 입고 올게. 그냥 이런 소라색. 머리를 아무래도 흑발을 해야겠어. 이렇게 남방을 입고 갈 거예요. 오늘의 향수는 제주 면세에서 구매한 필로시코스. 무화과 향에 요즘 꽂혀가지고 퍼퓸으로 하나 샀어요. 근데 얘가 지속력이 개똥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5~6번은 뿌려줘야 돼. 요렇게. 전 향수 떡칠하기 때문에 머리는 이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라이를 안 했거든요. 너무 좋아. 오늘 겟레디 뒤지게 길게 찍었는데 오늘 영상도 오늘 메이크업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목 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